오늘 말씀 와플터치 5월 21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는지 전달되었는지 복음이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증인을 해야 해, 내 증인을 해야만 해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능동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져 버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어떤 책보다 가장 화려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얼마나 멋있게 전해졌는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지만 이들은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7절의 바나바의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 들었고 다 알지만 그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자들이 사울을 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의도가 좋으냐 혹은 사울의 의도가 나쁘냐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혹은 사울이 진짜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변호사와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지 변호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울을 변호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모아서 그 증거에 따라서 합당하게 평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식으로 그냥 그가 본 것을, 그가 만난 것을, 그가 들은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고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가 했던 일에 증인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신이야? 진짜 이게 맞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논리적이야? 혹은 이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에 딱 맞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도록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봤으니까 말하는 것 뿐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나오는 대답하고 엮인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장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예수님의 명령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증인이 되어야겠다 나가야겠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피하려 했고 피한 곳에서도 주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증인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마지막 구절도 오늘의 30절의 구절도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피하게 됩니다. 25절도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의 광주리에 달아서 사울을 구출해내 사울을 도망가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형제들이 사울을 자꾸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면서 사울이 증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달되었던 것은 아닌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해야지 혹은 선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그건 그는 본 것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롯다에서 애니아를 만나서 고칩니다. 롯다에 머무는 동안 요파에서 제자들이 와서 다비다를 고쳐달라고 하자 그들에게 반응하고 움직이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치게 됩니다. 그냥 자신을 부르는 곳에 가서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베드로의 능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만나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본 것들을 다시 말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적이 말이 안 되죠. 설득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죠. 몸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은 아닙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기적으로 해석되면 기적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를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영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어쩌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기적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 그건 우연이지, 아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너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말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 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내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